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먼 길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예, 뭐 다름이 아니라 뭐 이 여러분들 그 제 채널 안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피팔이라는 줌의 오디오 믹서예요. 그래서 오디오 믹서를 갖고서 여기 테스터 리뷰를 해주셨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초대를 하게 됐고요. 오늘 좀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각자 한번 채널 소개를 잠깐씩 백봉기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자. 탤런트이자 가수이자 네, 유튜버까지 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네, 유튜브는 백봉기TV라고 네, 구독자 약 10만 명 정도 네, 보유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금씩 네,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열심히 요즘에 좀 스케줄 너무 바빠가지고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저는 지금 IT 리뷰를 하고 있는 김타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음악을 해요. 그래서 음악 관련 채널도 같이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음악보다는 이제 리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제 채널이니까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IT랑 카메라 쪽, 그리고 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쪽 리뷰 좀 하고 있고요. 뭐 원래는 여행이나 이런 거 영상 제작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여러모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뭐 이런 테스트 리뷰도 하고 있어갖고요.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이 분들과 진행을 네. 하게 됐고요. 뭐 저도 구독자가 적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김타치님도, 그리고 백봉이TV님도, 예. 놀러오세요. 네,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실버 버튼을 받아놨기 때문에 구독자가 뭐 빠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납은 안 하시잖아요. 네, 반납은 안 하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실버 버튼. 자, 여기 다 영상을 직접 촬영을 당하시기도 하고 네. 네, 하시기도 하고 제작하시니까 네. 그러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 카메라 말고도 뭐 액세서리들이 많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영상에서. 네. 네,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오디오 믹서라는 거 평소에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많이 사용은 하는데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장비들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론은 알 수는 있지만 실제 만지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뭘 만진다, 막 이런 믹싱을 한다 이런 것들은 하진 않지만 여튼 저도 1인 크리에이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추 만져야 돼요. 그래서 뭐 만지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는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줌 P8 사용하기 전에 다른 거를 사용하기는 했죠. 그리고 이번에 뭐 얘를 몇 달 전에 만나보면서 되게 충격 먹었어요. 너무 쉬워서. 사용하기 너무 쉬워서 중요한 건 어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접했었죠 그동안. 아. 네. 그리고 또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장이나 무슨 방송 가면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그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음향 조절도 하고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P8이라는 제품을 보고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이게 그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예. 아, 보통 오디오 믹서들을 어떤 상황에서 좀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악 노래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 마이크 제가 노래하는 마이크를 예, 마이크. 조정을 하고 미세하게 뭐 이렇게 볼륨이나 뭐 하이로 뭐 그런 거랑 그리고 음악 뭐 옥스 그 음악 크기 조절이나 뭐 미세한 것도 조절하고 특히나 이제 리버브 에코 이런 것도 조정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 기능이 없어서 그게 살짝 좀 아쉬웠죠.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게 사실 그전에는 악기 촬영, 영상 촬영할 때 이제 수음할 때 아.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2채널짜리 오임팩을 썼어요. 야, 예. 네, 그걸 원래 써서 이렇게 마이크에서 보통 스테레오로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이거 만나고 나서 그냥 이거 써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오임팩 안 좋은 게 또 노트북도 갖고 와야 되고 아, 예. 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 녹음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 그런 거 그냥 얘 하나만 들고 가면은 끝인 게 사실 되게 좋기는 해요. 저는 사실상 이게 뭐 방송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촬영하거나 그럴 때 저는 이게 그 백범이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시고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 명이 사용할 때 마이크 카메라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한 네 명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더 이상 촬영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합쳐야 되니까 그럴 때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이게 6인까지 가능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실상 하면은 12채널인가까지 돼서 더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원래는 이제 8채널 해갖고 뭐 2채널을 이제 다른 거 같이 겸용을 쓰고 네. 예, 6채널을 이제 마이크 전용으로만 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핸드폰. 예, 숫자 팔이 그 의미군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팟캐스트? 예. 네. 팟트랙에서 팟캐스트용으로 약간 컨셉이 맞춰져서 뭐 저도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까 백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 오디오 믹서 일반적으로 되는 것들이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신에 이제 저 사운드 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저게 또 그걸 충족해 주는 그러게요. 네. 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줌이란 브랜드 있잖아요. 예, 줌 기존에 이거 제품 말고 다른 거 혹시 써보신 거가 있으세요? 들어보시거나? 저는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장비를 많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돈이 없는데 뭐 얼마나 비싼 걸 사겠어요. 그래서 처음 썼던 마이크가 줌 H1. 아. 아직도 되게 막 다 찌그러지고 막 기스나 많이도 가지고 있는데 썼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당시도 되게 오래된 제품이었고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가격이 되게 쌌어요. 그쵸. 그리고 성능이 되게 ASMR 마이크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5년 전이었었거든요. 제가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핀 마이크 연결해서 이렇게 썼던 게 제일 처음 마이크가 줌 H1이었어요. H1이 앞에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겨 XY 마이크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때 한 1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7만 원 정도 새 거. 금색 해보시는. 네. 제가 지금 H1 또 그 뒤에 뭐 N 있어요. 새로 나온 거. 네, 맞아요. 그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비싸요. 있어요. 줌 H1은 더 쌌어요. 그래요? 쌌어요. 그리고 오디오 감독님들 많이 쓰세요, 그게. 왜 많이 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디오를 따는데,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있더라고요. 이거가 백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작잖아요. 싸고, 그리고 성능도 괜찮으니까, 녹음시켜서 어디 숨겨놓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 백업으로 쓰시더라고요. 성능도 되게 좋고. 저는 이제 줌 제품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줌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요. 줌 저도 똑같이 H1N 그 모델을 그 구매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ASMR 하려고 ASMR 하려고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많이 찍었었고 그리고 그게 좋은 게 그 드라마 촬영이나 무슨 극 촬영할 때는 봉 그 극 있잖아요 붐대 이렇게 들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촬영 붐대가 필요한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진짜 긴 그 늘리는 그 봉 있죠. 예. 그 봉에다가 그 줌 H1N 그거를 달아가지고 돌리면 되잖아요. 예, 돌려가지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촬영하니까 진짜 수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드라마도 찍을 수 있겠다 이거 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쓰셨네요. H1을 쓰신 분들이 많군요. 저는 예전에 뭐 LG에서 무슨 그 스피커 있거든요. 예,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있었는데 테스트하는 거 스피커 있는 거를 녹음을 떠갖고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검색을 하다가 그때 H6가 있었어요. 그거가 그때 제일 괜찮았어. 그거를 한번 대여하면서 줌을 알게 됐었는데 그거는 비싸서 대여만 했죠. 저도 그러다가 알게 되다가 지금 다른 제품들이 있는 거 알고 이거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L8이라고 라이브 트랙이라고 해서 L8이거든요. 그것도 오디오 믹서인데 그거 많이 쓰고 봤더니 이거 오디오 감독님도 그렇고 지금 라이브 촬영하시는 감독님들도 이게 다 비슷하거든요. 이 크기랑 그래서 컴팩트하고
필요한 기능은 웬만큼 다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이것도 그렇지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도 그거 계속 쓰다가 네. 아 이번에 이거 나온다는 소식 올해 초에 듣고서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줌을 뭐 어찌어찌 계속 쓰게 돼서 집에 있는 것도 줌만 한 5-6개? 예. L8은 약간 아까 백봉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더 오디오 믹서에 더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얘는 아, 리버브나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아, 리버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근데 네. L8 말고 채널이 더 많은 L10이나 L20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L8은 그것도 원래는 팟캐스트용으로 좀 단축시켜 나온 거라서 아, 예.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예, 저도 찾아봐야 돼요. 저도 리버브는 잘 안 써봐갖고. 네. 예, 그런데 이 기기는 그 상대적으로 그거는 좀 복잡해요. 이제 알아야 오디오에 대한 걸 좀 알아야지 아, 예, 쓸 수 있는 건데. 그래, 돌리는 스위치가 좀 많겠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얘는 좀 뭐 되게, 예,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왔잖아요. 너무 쉬워. 예,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요거를 거의 지금 꽤 오래 써보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의 외관이나 디자인부터 해서 잠깐씩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우선 제가 사실은 이전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 그 빨간색 뭐 타르사니까 빨간색 조그만 걸 썼는데 오디오는 그 전에는 이제 베링거. 아 베링거 거. 다 그거 쓰잖아요. 네. 네. 집에 사실 아버지가 음악을 좀 하셨었어서 집에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6,000원에 되게 큰 거. 네.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만지지는 못했지만 있는 거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색에, 밝은 네. 은색에. 네. 그것들을 이렇게 평생을 보고 살다가 사실 이걸 딱 봤는데 우선은 은색이 좀 회색이에요. 그렇죠, 이거. 예, 네. 예, 봐야죠. 네. 색깔 자체가 이렇게 좀 어둡고 검은색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나중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야, 이렇게 예.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색깔 알겠습니다. 자체가 이렇게 알록달록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가 좀 예, 제 느낌은 전문적인 사람이 막 어렵게 만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그냥 일반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편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무게도 너무 가볍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로 또 사용이 가능하고 예. 무게 진짜 가볍잖아요. 그쵸. 그거 진짜 무겁거든요. 제가 그거 막 아 그쵸 16kg 그거 막 가방에 넣어서 하면은 막 진짜 막 죽을 뻔했는데 이게 너무 가볍고 그래서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라이트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능 이런 걸 떠나서 외관으로서는 네. 제가 느낄 때는요 저도 이제 딱 디자인을 봤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실버 실버가 보통 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실버 보험 그래서 실버 예 네. 그리고 알록달록한 아, 이런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이 디자인. 예, 키즈들이 좋아하는 이 디자인에서 신구의 조화다. 아, 그만. 신구의 조화. 그만 하실 것 같은 느낌. 예, 아, 너무. 아, 예,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거예요. 전 연령대가 좋아하고, 예. 전문가든 초보든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되게 써보고 싶었고, 처음부터. 예. 뭐 이 색깔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게 이게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제 오디오가 저는 많이 들어가는 거 사용하니까 누가 누구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종이테이프 붙여서 맞아요. 써놓잖아요. 몇 번 마이크.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색으로 구분되니까 예, 그 색이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제 봐서 그런 거에 좀 좋은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있었고 되게 이게 디스플레이가 터치되고 컬러로 나오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 그냥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에서 기능보다는 약간 그런 디자인 면에서 네. 저도 우선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사무실에 구하려고 하고 네. 있는데 아마 뒤에 DP용으로 계속 놓기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딱 세워서?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약간 좀 아. 켜놓으면 이렇게 빛도 좀 이렇게 세워 그러면. 아 그래요? 아웃포커싱 뒤에 싹 이렇게 전문가 아, 저도 좀 그렇게 해놓고 싶은데 제 촬영하는데 요새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아, 놓을 네. 데가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좀 예쁘게 생긴 느낌이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가끔 하거든요. 네. 게스트들 오면은 이제 기존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옆에다가 이거를 이제 추가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리뷰도 그렇게 하셨죠. 네. 네. 근데 딱
그 기존 거는 그냥 뭐 원래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 보는 게스트들이 와 이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액정 막 화려하고 막 알록달록하고 그렇죠. 예쁘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 제품의 이제 주 사용 용도 이 제품 이제 어느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를 많이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예, 그렇죠. 예, 게스트분들 모시고 예. 이렇게 뭐 서로 대화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 뭐 이펙트, 뭐 에코나 리버브 기능이 없어서. 그 원래 사용하던 사운드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그 기능을 하고 요거는 옆에 두고 그 다른 분들 마이크 연결하고 그런 것들 해가지고 예. 믹서 역할만 하는 거네. 믹서 역할도 하고 제일 중요한 사운드 패드 기능. 중간에 너무 그 실용적인 게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되게 썰렁해요. 그러면 사운드 패드 눌러가지고 효과음 네. 재밌어요. 그러면 잘했어 박수 소리 막 나고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사운드 패드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투스 요거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휴대폰. 예. 이거는 게스트분들이 이제 USB에 보통 자기가 부를 노래 USB MR을 가지고 오시는데 예. 휴대폰에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꽂아 있으면 블루투스만 연결해가지고 휴대폰에서 키면은 여기 맞아.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자기가 노래 부르고 맞아. 굉장히 가능하더라고요. 원래는 USB에 담아와가지고 꽂아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외부 장치 노트북에 연결해서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에서 그냥 블루투스만 연결해가지고 딱 하면은 음악이 나와버리니까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일단 뭐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걸 딱 이게 보고 사용했는데 라이브에서 많이 사용해야겠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방금 말씀드린 이 BGM. 비지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리뷰할 때 이렇게 조용하면 안 돼. 이게 밑에 음악이 깔리잖아요. 특히 이제 뭐 VOD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깔면 되지만 얘기할 때는 사실 그게 되게 불편한데 여기 핸드폰에서 BGM 저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핸드폰에서 깔아놓고 했거든요. 따로 안 입혔어요. 근데 소리 진짜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던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라이브를 많이 안 해서 제가 그거는 아직 안 써봤고 그리고 뭐 사실 저는 그거죠. 외부에서 이제 촬영할 때 음악 악기 촬영할 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힐링 악기 촬영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통드럼이라고 이렇게 울림이 되게 강한 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게 아니고 타악기인데 조용히 이제 명상하는 악기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음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지향성 마이크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진짜 막 전 이만큼 가져가서 야외에서 할 때는 진짜 딱 그 XLR 두 개 꽂고 스탠드 두 개 꽂고 얘에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쓰기엔 참 아까운 기기이기는 한데 저한테는 그게 좋더라고요. 사실 다용도로 쓰는 거죠. 저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특히 라이브를 요새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운드 패드가 그 L8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몇 개만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보니까 뱅크가 이렇게 있어서 4개 뱅크니까 몇 개죠? 9개 하면 4, 3, 4, 36개를 가져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 세팅돼 있는 게 있고 우선 이제 노래나 배경음악을 이제 따로 넣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럴 수 있구나. 여기다 음악을 넣고 틀어놓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연결 안 해도 그러네요? 그렇죠. 누르면 돼갖고 그리고 되게 길이는 상관없나요? 네, 그게 플로 기본은 반복도 되잖아요. 반복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반복 되고 옛날에 그 핸드폰 뭐 컬러링 같은 거 이렇게 뭐 짤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음악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처럼 타임라인 편집이 돼갖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 중에 일부분만 써야 될 거를 풀로 틀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잘라 써본 거 테스트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기능들이 몇 개 있고. 뭐 나머지는 보통 많이 쓰는 저도 믹서의 기능 그거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이 노이즈 기능이 되게 간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노이즈 없애는 거 버튼 하나로 그냥 그래서 되게 편하게 돼 있던 거랑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강의를 영상 강의 하니까 음량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돼요? 막 다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에 하면 이제 다 아시니까 경험적으로 다 맞추시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볼륨이 한 요만큼 돼야 맞는지 이만큼 돼야 되는지 왜 자기 듣기를 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키우면 네. 되니까 그걸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음량이 뭐 약간 굿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좋은 네. 쪽인지 아닌지. 오, 진짜요? 예, 레벨 미터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찾다가 알았어요. 그래? 예, 그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서 이 노이즈고 어디 갔죠? 이걸 눌러야 나오나? 여기 나올 거예요. 리미터에 갖고 여기 나오는데 로우 굿에서 예, 오버로 나오잖아요. 그래 각 마이크마다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마다 테스트하면서 이거 조절을 하면 되니까. 예, 그런 거 있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거 조절하는데 그거를 여기 맞추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한 명 게스트를 불렀는데 예.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찢어진 줄 알았어요. 좀 마이크 좀 띄고 얘기하라고. 아. 마이크를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리도 워낙에 커서 예, 그런 친구들한테 또 게이지를 또 조절해가지고 확 줄여야 돼요. 확 줄여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온에어 버튼이 있어서 딴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뷰하면서 테스트 해봤는데 다른 거 이게 뮤트만 있잖아요. 줄이는 거. 근데 네. 아마 온에어를 누르면은 이제 이 저희끼리는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저희끼리는 들리는데 방송은 안 되는 그쵸. 거. 예. 예, 그런 약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서 라이브 그거 할 때는 확실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녹음은 어떠세요? 녹음? 잘 쓰세요? 녹음 최고죠. 그러니까 장비가 하나, 녹음 장비가 하나 없어진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분할해서 녹음이 되잖아. 아, 예, 예, 그렇죠. 이게 저장하면 그때 보면 이제 다 분할해서 되니까 사실 필요한 것만 갖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합쳐서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예. 저희가 이제 다 묶어서 쓰면 되니까 그런 기능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할된다는 깜짝 놀랐어. 딱 봤는데 파일이 쫙 나면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녹음을 계속 하시면서 다를 때도 다른 때도 쓰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렇게 다 묶여서 저장이 되잖아. 야, 그렇죠. 그렇죠. 하나로 묶여서 네. 막 잡음 들어오고 말 음악 다 묶여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거 신경 쓰면서 볼륨 조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라이브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VOD 할 때는 볼륨 조절을 그냥 다 분해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분이 역시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 라이브를 안 해서 자꾸 그런 게 신경 쓰여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녹음 옛날에 안 하다가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게 줌을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음질이 떨어질 때가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오디오를 써야 돼 오디오만 어디에서 빼내기가 좀 애매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백업용으로 그냥 써야 되겠다 했는데 한번 방송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백업된 오디오를 엄청 잘 썼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맨날 어차피 지우면 되니까 네. 녹음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당하고 나니까 백업용으로 되게 좋겠네요. 원래는 소리는 빼고 그러니까 사실 영상도 그렇지만 싱크를 멀티카메라 쓸 때 싱크를 맞추려면 오디오에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이렇게 이걸 하나 해놓으면 풀로 그냥 녹음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그러네요. 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해 보셨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요거를 구입하시려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오디오 믹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거 하나 있으면은 완전히 다 해결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네. 분들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이런 특히나 P8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팟캐스트 아시죠? 네. 그 팟빵? 아, 예, 잘하죠. 팟빵 그 게스트로 제가 몇 번 나가봤거든요. 아. 근데 거기는 장비를 이걸 싹 바꿔야 됩니다. 진짜로. 네, 팟캐스트는 요거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아, 뭐, 네. 지금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지금은 뭐 옛날에 쓰던 뭐 그런 장비들인데 예. 이렇게 심플하게 이런 걸로 딱 하나, 이걸로만 딱 바꿔도 뭐 깔끔한 막 별의별 장비가 다 있더라고요. 팟캐스트 그 그런 데 가도 스튜디오 가도 아 그쵸 그쵸 예, 장비가 막 되게 막 화려하고 한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뭐 고가의 장비를 그렇게 세팅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가수들 게스트로 초대할 때만 뭐 그런 이펙트 기능 가능한 그런 오디오 그 인터페이스만 하나 있으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쉽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개인 방송하는 친구들 이제 많잖아요. 예. 이제는 뭐 개인 방송을 너도 나도 하는 예. 시대니까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많은 게스트들을 조금 방송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예, 여러 대의 마이크와 뭐 악기와 뭐 이런 것들 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제 지인이 팟캐스트를 해요. 아, 네. 근데 그 지인이 뭐 음악을 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네. 친구인데 네. 그 친구한테 사실 되게 선물을 해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친한 친구라서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만질 줄 이런 걸 전혀 만질 줄 몰라서 아까 제가 그 줌H1 네. 그 선물 알려달라고 했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이걸 이제 부족하다 해서 점점 해서 지금은 쓰는데 거의 뭐 키우셨네요 그 친구. 네, 뭐 그렇죠. 네. 하는데 그 친구한테 이거 소개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막 알려줄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이크 꽂고 그냥 볼륨 올리고 이거 저기 모니터링 하면서 그냥 어쨌든 영상은 안 나오니까 팟캐스트니까 네.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그 친구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연주한 뭐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거 제가 다 줘서 쓰는데 그런 것들을 넣을 때 맨날 뒤에 막 녹음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그냥 그거 하고 얘기하고 그렇죠. 볼륨 조절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얘가 너무 좋기는 한데 사실 그럼 이전 제품은 안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전 제품도 기능들 다 있고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쓰기가 너무 복잡해서 맞다. 일반 사람들이 쓰려면 배우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얘는 사실 한 시간만 옆에 앉아서 그냥 알려주면 기능 다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용법이 쉬우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되게 편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잡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제가 요새 스튜디오를 학교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관들에 세팅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세팅을 해주고 또 이거 교육을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 어디 전시회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건 쓰고 싶은데 다 이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담당자분들이 이게 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특히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건 못 만지겠어요.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데 세팅을 하고 나면 사실상 되게 간편하잖아요. 몇 개만 하면 되고 맞아요. 다른 거 만질 것도 없고 사용하기 굉장히 쉬우니까 그런 사용성 면에서 진짜 아무것도 오디오에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쉽게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다 좋고 너무 좋은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이제 입장이 초보의 입장에서 이런 걸 많이 만져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게 사용처가 사실 팟캐스트 정도가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약간 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기능이나 아니면 채널도 6개잖아요. 이게 그쵸, 많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6명이나 올리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뭐 많아야 한 3, 4명 정도. 그래서 찾았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피포? 피포. 예. 네. 피포를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만져본 건 좀 족이 있어서 봤는데 영상을 봤더니 걔는 또 약간 좀 무섭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올리는 거 근데 그게 없고 너무 로잖아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바람은 요거랑 저거 사이에 조금 크기는 요거보다 좀 크지만 얘보다 작지만 저보다 크고 그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좀 들어와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으면 P6 없나요? P6 제 생각에 되게 P4 버전 2 요 정도 나오면은 사실 그리고 가격도 사실 조금 얘가 비싸고 쟤는 좀 싸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나오면 그런 층을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대가 좋다고 하고 가볍긴 해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진짜 가벼운데 사실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해서 조금 기능을 빼고 조금 작게 요 정도면 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줌 P8을 사용해 본 결과 부족한 게 없어요. 가수가 아니면 가수가 아니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노래를 하는 사람은 좀 이펙트 기능을 좀 추가해 주시면 정말 완벽한 뭐 행사용이든 방송용이든 정말 완벽한 이 오디오 믹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로 노래만 안 한다면 정말 완벽해요. 너무 좋아요. 소프트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모르겠네요. 그 기능만 추가해 주신다면 진짜 요거 하나만 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고기는만 추가해주세요. 그래, 펌웨어를 해줄 줄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뭐 오늘 어려운 자리 좀 네. 예, 해서 와주셨고요. 그동안 또 테스트하고 경험했던 거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또 다른 다양한 영상들 보러 채널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